안녕하세요. 이혜경이에요. 오늘은 어제 상표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뭐 따지고 후라하기로 하고, 저는 지금 상표권 분쟁 중에 있어요. 형사소송 중. CJ ENM하고 가짜 안경을 만든 이 회사하고. 이 가짜 안경을 사신 분은 그러니까 준공을 말고요. 이 안경은 가짜로 밝혀졌어요. 이거는 상표법 위반, 그리고 CJ는 계약서 위반, 뭐 오만 거에 다 이거 사기, 뭐 기망, 뭐다 있지만 일단 상표권은 320조요. 이것이 2015년에 제작됐다는 거예요. 2015년에 제작돼서 여러분들이 2022, 그 누구도, 뭐, 그, 오다한 거, 이왕이면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악한 안경 안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안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2015년에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의든 말든, 하여튼 상표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점점 밝히다 보니까, 상표권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320조. 320조. 보정경제방지법 1조. 이렇게 아시면, 정의는 어디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긴 거 아니잖아요. 2014년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제가 CJ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안경은, 2015년에 계약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거짓말을 낳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기를 밝혀낸 거야. 이걸 뭐 소명을 해라, 어쩌고. 여러분, 사신 분은 다 가져오세요. 이런 가짜 안경, 이런 싸구려 안경 저는 안 만들어요. 우리의 드페이 블랙, 제 진짜 기능성 렌즈도 좋고 티타늄이에요. 브랜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브랜드 상표권을 이렇게 떳떳이 대놓고 봉지 어디 갔어? 상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져오세요. 다 바꿔드릴게요. 그다음 단지 준공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도 들쑥날쑥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중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이 안경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중국 거를 최신하면서 안경이 나온 거예요. 중국 제조? 이래가지고, 아, 중국에서 이것까지 했구나. 근데 쫓다 보니까 작년 9월에 갑자기 막 아주 재질이 아주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비호하는 CJ ENM은 뭘까요? 2015년에서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처음에는 선협상하고, 난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도 처음 봐요. 그래서 CJ ENM도 형사 고발했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또 이제 막 억제하죠. 저는 근데 제가 잘못했나요? 이거 안 팔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 가짜 회사는 현재 매출이 250억인데, 드페이 블랙 팔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짜를 만든 사람은 절대 브랜드를 못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브랜드, 상표 등록, 이거 먼저라고. 이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전 형사소송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밝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인텔렉츄얼 애셋은요, 지적 재산권 도둑질이에요. 네? 이거 캐다 보니까,
디자인권, 저작권, 오만 걸다 치면서. 그냥 처음에 선 협상할 때할 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 거짓말 거짓말 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밝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적재산권을 그걸 유지하느라고, 뭐 옛날에는 내가 첫해 1억 썼더라고요. 상표권 유지에. 그 지금도 몇천만씩 나가요. 상표권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경,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안경 삽입을 해줄 거예요. 얘네 선글라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안경을 바꿔드린다는 거예요. 티타늄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CJ 온스타일을 사신 분은 백까지 하나 줄게요. 제 베르베르, 이제 중국 애들 줬다가, 다니는데 중국 애들인 줄 알았어. 와, 근데, CJ 얘는 뭐야? 어? 같이 이런 것들랑 편짜고, 뭐, 그런데, 그 법이니까 책임져야지. 나 2014, 아니, 2017년 1월 2일 이후에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도 괜찮고요.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우리 정보 다 입수했어요. 그 어디서 산 것도 여러분 갖고 오세요. 베일리가 책임지고 만든 안경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드릴게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상표권을 하고 제가 디자인권도 침해한 거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할 여러분은 상표권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 훑어봤는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그런 저같이 상표권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할 때 가장 저렴하고, 네? 가장 절약할 수 있고, 저한테 의논하시면, 저는 몸으로 떼어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지금. 저는 상표권 서적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어요. 오스트리아, 이태리, 중국에 빛나서.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좌충우돌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거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대기업이 싸고 돌죠, 여기를? 언제부터 대기업이, 언제부터 우리 병을 그렇게 취급했었나?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차근차근 자서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안경 가짜 사신 분, 뻔뻔하게 여기 다 이것만 했다고 박스도 있어요. 박스.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몰에서 얼마 주고 샀다? 그래서 연락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중고몰이 있어요. 중고몰. 뭐 이상한 다낭한가 뭔가. 뭐, 중고몰에 산 거는 저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17군데를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검찰이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경찰이, 검찰로. 어마어마한 걸 밝혀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표권에서 엄청나게 후진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저는, 애국할인 견제서 얘기하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내 개인의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의 후진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재산권은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니까 저한테 연락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가짜 이상한 이 양이 2015년에 만들었대요. 2015년에. 2015년에 만든 거를 왜 지금 파냐고 물어봤을 때 새로운 마케팅이래요. 왜새 상품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막 계약서 위반, 위조 이런 거는, 아니, 제가 바본 줄 알고, 제가 이제, 제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는 이 모든 게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바꿔 보세요, 여러분들. 난 이렇게 후진 가짜 안 만들어요. 이게 제거 같아요? 난 이거 만들지 몰랐어요. 이게 구류예요, 구류. 여러분, 이거 사진을 살펴서 다 보여드릴게요. 구류, 안경.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모는 밝혀지겠지만 정의는 살아있는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래. 상식선을 생각하면 돼요. 상식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고 법이 통하는 나라인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나를 이제 읽어매려고 막 온갖 압박을 다 하는데 사실 이러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CJ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었고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상표권을 어겨가면서 어마어마한 그게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To be continue. 여러분 아셨죠? 디자인권이 무엇인가? 봉지는 어디였었지? 다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한테 얘기했대요. 절대 여러분만이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허 변호사? 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이 직접 자기가 몸을 부딪혀서 알아야지, 저도, 몸을 부딪혀서 배운 거야.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이 너무, 그리고 우리한테 정정당하게 로열티 주고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지적 재산권 도둑질은 아주 흐린 국형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11이니 12이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이 안경은 선글라스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거기서 보내온 거예요. 2015년에 만들었다고. 2015년 거가 새 상품인가? 2015년 지나면 드페이블에 못 붙이게 돼 있어요. 2017년 1월부터. 근데 CJ에서 오늘날에 8개까지 했어. CJ 올스타일에서 판거 갖고 오시면 원하시는 가방 다 드릴게요. 아셨죠? 왜 제가 지적재산권을 이걸 하는지. 보세요. 깨어 있으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는 한 것에서. 제가 유튜브 다 훑어봤는데, 그걸 조금은 세계장 가는데 좀 모자라요. 이거 내일도 또 개봉할 거예요. 어떤 가져오세요. 아셨죠? 오늘 이 애경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짜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카피 빡빡해 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이런 국내에서 붙잡혀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제 보면 벌써 분노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이런 호직국형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그거는 이제 검찰 가서 밝히죠 뭐 기대하세요. 이 안경 제가 사진으로 살펴서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